대단원 두 장 제거. 그러면은 13장이어야 되니까 첫 전투에서는 쓸 수가 없다. 엘리트인데? 아, 해산 예, 수고하셨구요. 콘솔로 강화된 카드는 뒤에 1을 넣으시면 돼요. 와우, 괜전이지 이거는. 그러면 이제 거의 대단원 되는 게 아니구나. 12장이어야 되니까 이제 하나 지워야 되는데. 와우. 엘리트 갈까? 아닌데, 엘리트 가도 못 지우잖아. 12장이니까. 아, 엘리트란다. 상점 가서 제거하면은 대단원을 못 쓰니까 제거를 못 하지. 7장 중에 괜전이 잡혔으면 대단원 쓸 수 있으니까 확률은 그렇게 안 낮은데. 첨탑이 첨탑하면 모르지. 불쾌 유독가스 가스 가스 가스. 야, 이러면은 대단원 못 쓴다. 잠깐만, 상점 가서 뭔가 해야 된다. 아우, 이 미친 조합 1층에서 좀 안 나오면 안 되나? 아. 곡, 예. 고개 하나 더랑. 아닌가, 능숙 넣을까? 대개 고개이지. 계산해보자. 7, 3. 지금 몇 시죠? 하나 지우면 11, 하나 더 넣으면 12, 12 되면은 3 빼고, 1 빼고, 2 빼고. 제비 넣고 지우면 되겠네. 제비 넣고 지우고 고개 제비 2드로. 아니면은 고개 강화하고 능숙 넣는 게 나을 수도 있지.
아드레날린. 아 뭐야, 룬교라 미드 나오면은 괜찮 필요없잖아요. 근데 이거밖에 먹을 거 없어. 포벨 소주 스네코 개에다 진짜. 물음표 가서 제거 노려보고 엘리트 못 잡을 때가 아니니까. 아 좋다 제비. 뭐야? 뒤쪽이다 필멸자야. 필멸자. 아이색. 아 근데 해골은 불멸자임? 쟤도 죽어서 해골된 거 아님? 아 근데 죽었는데 움직이니까 불멸자인가? 아 뭔 소리야 이게. 허허 허허. 킹갓 괜전. 지도 죽었으면서 남 죽었다고 뭐라 그러네. 남 죽는다고 뭐라 그러네. 뭐야? 병폭이 왜 나와? 야 너도 필멸자? 야 나도. 아 뭐야. 아이 좋다 편안. 아이 그 짓을. 나약한 애들이나 쓰는 욕을 주네. 주판 반사신경. 반사사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? 아, 뭐, 주판도 좋긴 한데, 뭐가 좋을까? 안전빵이면 주판이 나야겠다. 반사신경은 애들 좀 때리면 나오겠지. 낙업. 낙업 낙업 성낙업. 나 파워카드 있나? 아 괜찮 있네. 추락해도 상관없다. 와우.
시원하구만. 허허. 아. 아, 왜 이렇게 제거가 잘 되지? 에이, 꺼져요. 중큐브 하이. 아,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하이랜더 깨졌다. 하렌 깨진. 전략가 같은 거 있으면은 넣을 필요 없는데. 없으니까 넣어야겠다. 그건 제 찬성입니다만. 켈리까지. 아, 전략가까지. 야, 이러면은 유령의 영상 필요 없지 인마. 어차피 코앞이 상점이니까 후회받고 지우는 게 낫지. 하하. 이거 아드 지우고 하이랜더 갈까? 하렌? 하렌? 하이랜더. 너는 먹고 시작한 거라 이 칭사할 판이었다. 그런가? 하긴 일막에서 딜 할 만한 게 없었죠. 빈바. 1층에서 바로 고개 먹고 달린 거니까 대단원 아니었으면 힘들긴 했을 듯. 아이, 세상에, 이게 뭐야. 아니, 유령의 영상 연전연패. 하이랜더 나자. 아드레날린 지우는 플렉스. 퍼펙트하게 방어도 포션 챙겨보자.
캘리퍼스지. 아 뭐야, 아드 왜 이렇게 써 그러면. 과연 내 턴 힐은 될 것인가? 된다. 내 턴 힐. 내 턴만 보고 잡는다는 듯. 심장 허접세. 대단원 한 장만 넣었는데 시드가 사기쳤네. 7영웅 완넘 모든 엘리트 퍼펙트하고 모든 보스 퍼펙트였나? 육강령한테 한 대 맞았던가? 기억이 안 나네. 아무튼 내가 이겼고 아무튼 심장이 허접임. 하이랜더. 아무튼 그게 맞다.